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수의 하루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식조리산업기사의 감자조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감자조림은 감자가 너무 물러지지 않고 소스가 혼탁하게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완성사진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재료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늘, 대파, 소고기, 키친타월에 감싸 핏물을 제거해 주시고 교차오염되지 않게 따로 분리해 주세요. 청고추, 감자, 간장, 설탕, 깨, 후춧가루, 식용유, 참기름. 이상 11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감자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대파 마늘은 곱게 다져주세요. 감자는 2.5에서 3cm 정도 환잎 크기로 반 모양으로 돌려 깎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다듬은 뒤에 전분질이 빠지도록 찬물에 담가주도록 할게요. 소고기는 4cm 길이로 편 썰어주세요. 소고기는 밑간해 주도록 할게요. 간장 한 작은술, 설탕 반 작은술, 후춧가루 소량, 참기름 3분의 1 작은술, 깨는 소량 부셔서 넣어주세요. 여기에 다진 파마늘 넣어주세요. 자, 이제 섞어주세요. 청고추는 0.3cm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안에 있는 씨는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감자 전분질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된다면 수분을 제거하고 감자조림을 완성해보도록 할게요. 조림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간장 3큰술, 설탕 2큰술, 물 1컵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처리 작업이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감자조림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냄비 혹은 팬에 식용유 한 작은술 넣어주세요. 감자를 넣고 충분히 볶아주도록 할게요. 팬에 감자가 잘 달라붙는 느낌이 들거나 시간적으로 1분 정도 볶아낸 뒤에 만들어 놓은 소스를 넣고 졸여주도록 할게요. 감자조림을 할 때는 감자가 너무 물러지지 않도록 뚜껑을 열고 익혀주세요. 물그릇을 이용해서 거품 제거도 해주세요. 지금처럼 소스가 자작하게 돌아들게 되면 소고기 양념한 것을 넣어주세요. 소고기가 너무 질겨지지 않도록 오래 졸이지 마세요. 소고기를 넣고 한 소품 끓여낸 뒤에 청고추도 넣고 한 소품 끓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감자를 졸여냈다면 마지막에 참기름과 깨를 뿌려주세요. 참기름 3분의 1 작은술, 깨는 통깨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섞어낸 뒤에 완성 접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완성 접시는 반찬 접시에 담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감자조림 완성했고요. 이제 감자조림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감자를 너무 오래 익혀서 감자가 물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감자는 반드시 익혀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모서리 정리가 잘 안 되면 소스가 혼탁하게 나올 수 있고요. 혹은 너무 감자를 오래 익혔을 때 마찬가지로 소스가 혼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림 소스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